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로앤피입니다. 오늘은요,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서 정치사회부 조현미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재판을 계속해서 받고 있죠. 네, 저전 씨는 지난해 5월 사자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혐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뭐 아시다시피 김전 씨가 지난 2017년 4월에 네. 회고록을 냈잖아요. 근데 이 네네. 회고록에 지금은 고인이 된 조비오 신부가 5.18 민주화운동 때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증언은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실 이 진작에 이게 좀 시작이 됐어야 됐던 재판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 회고록이 나온 직후 조 신부 유족과 5.18 단체 측이 전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네네. 법원도 지난해 5월부터 재판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네네. 하지만 전 씨가 각종 핑계로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사실상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뭐두 차례 연기를 거쳐서 지난 8월에도 네네.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전 씨는 알츠하이머병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저희가 아시다시피 민사 행정재판에는 피고인이 나오지 않아도 되지만,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해야만 재판이 시작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그럼 지난 7일에도 같은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거죠? 네. 지난 7일에도 전 씨는 독감과 고열을 이유로 끝내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부에 진단서만 냈습니다. 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없으면 재판이 시작되지 않는다.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이게 첫 번째 공판을 인정심문이라고 하는데요. 실질적인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피고인이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네. 그러니까 피고인을 불러서 이름과 나이, 주거지, 직업 등을 알아봐서 본인이 맞다 하면은 이제 재판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뭐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이를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재판이 시작되지 못합니다. 아니, 강제로 좀 법정 앞에 좀 세우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네, 강제 구인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네. 참다 못한 법원도 지난 7일 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재판을 맡은 광주지법 김호석 판사는 지난 7일 전 씨에게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인장은 피고인 또는 증인, 사건 관계자가 신문에 응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전 씨처럼 재판에 나오지 않는 경우 네. 수사기관이 강제로 소환할 수 있게 해주는 영장을 말합니다. 근데 이 구인장에도 유효기간이 있더라고요. 네, 이번 구인장의 유효기간이 3월 11일까지로 정해졌는데요. 또한 구체적인 장소와 일시도 정해졌습니다. 광주지법 201호 법정 3월 11일 오후 2시 20분까지입니다. 이날은 전 씨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리는 날입니다. 작년 8월, 그리고 지난 7월 공판이 불출석해서 계속 열리지 않아서 오늘 3월에 다시 한번 공판이 열게 되는데요. 이 구인장 유효기간이 왜 있냐 하면은 그 유효기간까지 전 씨가 나오지 않으면 강제로 수사기관을 통해서 데려와서 법정에 세우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그럼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도저히 우리가 못 봐주겠다, 널 데려오겠다, 약간 이런 그렇죠. 의미가 되는 거죠. 네네. 처벌 수위도 조금 궁금합니다. 사자 명예훼손죄가 인정이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예, 사자 명예훼손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 허위 전 씨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훼손하는 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형법 제308조에 따르면 이 네. 죄를 저지르면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을 좀잘 들어봤습니다. 오는 3월 11일이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이 어떻게 조금 진행이 될지 관심을 두고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로앤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